당신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뜨근뜨근 달콤한 그 이름 커플. 그리고 그들 옆에서 더 외로운 솔로. 아, 쉽지 않죠. 여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만나고 싶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솔로 탈출을 위해 강남역에 나선 싱글들의 구원 투수를 찾아라. 커플 천국 솔로 지옥을 목 놓아 외치는 수상한 젊은이의 정체는? 외로운 솔로들을 위한 소개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이준원 대표. 깔고 구원 받으세요. 톡톡 튀는 이색 아이디어로 완전 무장한 오늘의 주인공. 한눈에 들어오는 피켓 등에 짊어지고 직접 거래 홍보에 나섰는데요. 시선 집중. 사람들의 반응 또한 very good. 친절하고 재밌었어요. 나중에 한 번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한데 이제 사실 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 해봐야지 또 느끼는 무언가도 있기 때문에. 사랑을 꿈꾸는 자 내게 오라. 아이디어로 미래를 열어가는 이준원 대표. 내일 온 첫 번째 클릭 메신저. 사랑을 꿈꾸다. 이성 간의 만남을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소셜 데이팅. 해외에선 이미 4조 원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성장 중인데요. 젊은 세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연애라는 문제를 좀 이제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정도는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정부 산하 기관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준원 대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일당백입니다. 사업 구상에서 마케팅 전략까지 전방위로 활동 중인 직원들. 이것 좀 뭐 챙겨놨구나. 소규모 스타트업답게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 또한 각별한데요. 네. 사실 이렇게 대표님만 챙기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사내 커플, 아니 어엿한 사내 부부로서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이준원, 최은정 부부. 감시하는... 감시하는 어떤 감시? 일단 다른 여성은 눈이 맞는지 감시하고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찰떡 호흡 과시하며 달콤한 소개팅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시즌마다 바꾸기로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거? 로고가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러블리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러블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개팅 이제 앱으로 즐겨라. 인연 쪽지를 통해 하루 3명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정통 소셜 데이팅 서비스.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여성 사용자 위주의 고객 보호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